쿠팡의 국적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펀드가 쿠팡의 최대 주주로 알려지면서입니다. 비전펀드는 두 차례에 걸쳐 30억 달러, 한화 3조 원 규모의 자금을 쿠팡에게 투자했죠. 이 때문에 쿠팡이 일본 기업 아니냐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쿠팡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김범석 의장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중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가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쿠팡을 창업했죠. 쿠팡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쿠팡 LL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임원진이 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 기업 아니냐는 시선도 있죠. 그러나 쿠팡은 한국에서 창업했고 한국에 있는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99%가 한국인이며 쿠팡에 고용된 사람만 해도 5만여 명에 육박하죠. 이처럼 복잡한 쿠팡 국적 논란을 지금 이 콘텐츠에서 매듭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글로벌 시대에 기업의 국적 논란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다수입니다. 국적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구글이나 넷플릭스처럼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글로벌 기업이 많기 때문이죠.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들과 다르게 쿠팡은 국내에 투자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 밤 12시 이전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에 배송해주는 로켓 배송. 로켓 배송은 쿠팡의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0원 이상만 주문하면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어디든 배송비도 무료죠. 로켓 배송은 2014년 쿠팡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서비스로 기존 택배와는 차원이 다른 배송으로 고객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로켓 배송의 시초는 한 고객센터 직원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8월 출국을 앞둔 한 고객이 출장지에서 신고 다닐 신발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택배는 며칠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출국일이 다가와 답답했던 고객은 고객센터로 전화했고 자신의 상황을 상담원에게 털어놓았죠. 전날 고객의 불편을 접수한 상담원은 주문한 신발을 고객에게 직접 가져다 주기로 결심합니다. 상담원은 그날 바로 신발 업체를 찾아갔고 출국장에서 고객에게 직접 신발을 전달했습니다. 다음날 고객센터 게시판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당시 쿠팡은 타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외주 택배사를 이용했는데 고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직접 배송이 고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남겨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 쿠팡은 세상에 없던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죠. 2014년 대구와 대전, 울산에서 첫 로켓 배송을 시작한 이후 1년 안에 제주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트렌드가 바뀌는 지점이었죠. 사실상 쿠팡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는 로켓 배송.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는 쿠팡이 초대형 슈퍼마켓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쿠팡은 물건을 미리 대량으로 구매해놓습니다. 이 물건들은 자체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에서 포장하여 출고하는 것이지요. 쿠팡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0개 도시에 100개 이상 물류센터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중 가장 거대한 규모죠. 현재 국내 인구의 70%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7마일 이내에 살고 있어 새벽 당일 배송 서비스 제공이 용이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편리한 서비스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손실의 폭도 그에 만만치 않게 커져갔죠. 앞으로 쿠팡이 어떻게 적자를 극복할지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쿠팡이 단순한 온라인 커머스 회사 혹은 유통회사라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쿠팡이 보유한 IT 기술력도 큰 잠재력 중 하나죠. 로켓 배송의 모든 과정에는 쿠팡 인공지능 시스템의 역할이 큽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처리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드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죠. 그중 쿠팡의 머신러닝 시스템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고객이 주문을 하기도 전에 물건을 미리 입고해둔다고 합니다. 입고된 상품을 어느 위치에 진열하는지부터 어떤 동선으로 물건을 담을지도 인공지능 기술이 알려주게 됩니다. 최소한의 걸음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죠. 심지어 쿠팡카에 담길 위치까지 정해주고 최적의 배송 루트까지 제시합니다. 로켓 배송의 모든 단계를 인공지능이 이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쿠팡 친구는 쿠팡에 직접 고용하는 배송직 사원을 부르는 말입니다. 쿠팡맨으로 익숙하지만 정식 명칭은 쿠팡 친구로 바뀌었습니다. 나이, 성별에 제한이 없고 대부분 기업에서 요구하는 토익이나 자소서도 필요 없습니다. 이름하고 휴대전화만 입력해 지원한 뒤 주행 테스트를 거쳐 직원이 되는 것이죠. 쿠팡 친구는 모두 정규직인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회를 갖게 되죠. 정확한 정규직의 비율은 공개된 적이 없지만 계약 단기직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입사 1년 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90%이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주문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쿠팡 친구를 폭발적으로 고용하기도 했고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 삼아 도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보장된 급여, 주 5일 근무, 연차 15일 등 동종업계에선 넘사벽 복지 수준이지만 업무 강도는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에는 신규로 들어온 직원이 8,297명인데 퇴사하는 직원은 6,017명으로 한 달에 뽑은 인력의 73%가 퇴사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퇴사율과 업무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쿠팡의 숙제로 남아있죠. 쿠팡이 상장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이는 사실 초창기 계획보다 8년 늦은 상장입니다. 김범석 쿠팡 대표가 과거 인터뷰에서 2013년쯤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죠. 쿠팡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상장이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규모를 더 키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죠. 쿠팡은 왜 국내가 아닌 미국에 상장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국내 증시 상장 요건 중 하나인 영업이익 부문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누적 적자가 4조 5천억을 넘어가는 쿠팡으로선 상장하기 쉬운 요건은 아니었죠. 반면에 미국에는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 상장 제도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를 이용해 상장했죠.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기업 가치를 미국에서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쿠팡은 미국 현지에서 적게는 33조에서 최대 55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쿠팡 입장에서는 더 높은 평가를 해주는 미국에 상장하여 자금을 모은 뒤 자신들의 역점 사업인 쿠팡이츠, 쿠팡플레이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쿠팡은 상장을 공식화하면서 배송 직원인 쿠팡 친구에게도 주식을 나눠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대상은 쿠팡과 자회사에 재직 중인 현장 직원들인데 정규직과 계약직들을 나누지 않고 모두 다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는 1,000억 원 규모의 주식으로 직원 1인당 약 200만 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쿠팡에 대한 흥미로운 5가지 사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쿠팡 없는 세상이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든 쿠팡의 저력은 어디까지일지 기대됩니다.